대부분 좋아하는데 다영이가 콜라를 안 먹어요. 아~ 그래서 불러내서 콜라를 먹이겠습니다. 아, 다영이에게 다영 씨에게 콜라를 먹이겠다. 네. 왜 먹이고 싶겠다. 진짜 안 먹으니까 저는 콜라 없이 못 살거든요. 아, 저 밥 네. 먹을 때 꼭 탄산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안 네. 먹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다영 씨 탄산 싫어하시나요? 저는 그 탄산의 톡 쏘는 맛이 너무 싫어요. 콜라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구나. 네. 탄산수도 안 보세요? 탄산수는 먹어요. 뭐지? 뭐죠? 탄산수는 드시고 탄산수는 안 드시고. 아,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콜라를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에 많이 마시면 치아가 손상이 된다는 아, 얘기를 듣고 그 콜라 속에 막 넣고 실험하고 그러죠. 네, 그 이후로 이가 계속 작아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콜라를 마시면 내 이가 다 작아져서 없어지면 어떡하지? 이 생각 때문에 안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. 진짜 안 먹게 됐어요. 자기관리 역시. 아 정말 네,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관리의 여왕이십니다. 네, 아 좋습니다. 그러면 콜라 한 잔의 기회가 당분간 있진 않을 것 같네요. 네. 상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까. 아, 상품. 제가 불러냈으니까. 아,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. 그러면은 아. 콜라 한 잔 드리겠습니다. 각 한 캔씩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콜라를 원샷해보 아니 원샷이 아니라 콜라를 다영씨 너무 불리하실 필요 없어요. 콜라를 한 입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러면 다영씨 콜라에다가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네 맛있게 드시고요. 네 저희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순서는